감독도 전반전과 다른 사람이 됐는데요. 이노마까지 나왔습니다. 자, 중요한 것은 이제 양양석 감독도 얘기한 것처럼요. 자, 리바운드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한단 말이죠. 예. 이 부분은 이제 뭐 센터 포지션에 있는 선수만의 리바운드가 아닙니다. 전 선수가 모두가 참여를 해줘야지만 잡을 수 있고요. 네.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고려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요, 상대의 빌미를 뭐 자체적으로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네, 장규호가 석점을 던집니다. 장규호! 양손을 번쩍 들어 장규호! 57대 51. 장규호 선수는 뭐 공격력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은요. 자, 김남철 선수를 막기 위해서 나온 선수란 말이죠. 예. 아, 그리고 그 밑에서 박준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양옥선 선수가 신장과 리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. 네. 자, 이렇게 쉽게 득점을 허용을 안 해요. 양옥선 선수가 199cm인데 팔은 신장에 비해서 또 긴 편이란 말이죠.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. 김윤, 오! 막혔습니다. 아, 떨어지는군요. 박준영. 57대 53. 넉점차. 아, 양팀 다 이번 뭐 마지막 3쿼터 3분 정도 남았었을 때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왼쪽 열렸습니다. 장규호. 아, 이제는 경기 중반이 지나간 상황입니다. 반환점을 돌았고 김낙현이 들어갑니다. 김낙현 넘쳐서 두 점. 아, 오늘 김낙현 선수가 아, 손끝이 좀 무딘데요. 그렇죠. 초반에 이 득점 이외에는 지금 득점이 없습니다. 예. 이에 비해서 중앙대 선수들은 돌아가면서 득점을 넣고 있습니다. 김은재. 중요한 부분인데요. 네. 자, 단 한 명의 선수에게 득점이 치우치지 않고요. 다섯 명의 선수가 고루고루 지금 3쿼터 돌아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무서운 점이죠. 그렇습니다. 박정현이 플레이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소극적으로 변한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김윤의 짧은 슛. 아, 제가 무게감을 가지고 있던 박정현. 아, 지금 이민영 감독이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. 박정현 선수가